버려야지. 이번에 만들어진 녀석은 좀 마음에 드는걸? 이제 여기서 화력은 좀 더 높이고 출력 방향을 바꾸면 그만하십시오! 톨리님,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 이번엔 구원자님이 계신 방주일까? 주변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터뜨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방주야? 어쩐지 생긴 게 장난 아니다 했더니! 뭐야? 여기가 구원자 사는 곳이었어? 완전 끝내준다! 이 정도면 몇 개 날아가도 괜찮지? 죽는다! 깜짝이야! 왜? 설마 여기서도 폭탄을 못 터뜨린다는 건 아니지? 하지만! 구원자는 이게 위험한 건지 안전한 건지도 모르잖아.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금지하는 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걸 물어보다니, 보는 눈이 있는 걸 구원자?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3940두 번째 실험 끝에 탄생한 화력, 폭발력, 디자인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로켓꾼 알파 3737이야! 어때? 멋있지? 터뜨려보고 싶지? 완전 위험하잖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이번엔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폴리님! 또 그 얘기야? 하지만 이 방주를 보라고! 이렇게 넓고 튼튼하고 또 단열 타일이라 화재 위험도 없고 이런 완벽한 실험장을 냅두는 건 엄청난 공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 응? 아무튼 여기선 금지입니다! 금지! 아, 싫어! 싫어! 터뜨릴 거야! 실험할 거야! 구원자가 폭탄에 관심을 가지다니! 다음에 꼭 나랑 폭탄 터뜨리러 가는 거야! 알겠지? 내가 최고의 폭탄으로 가져올게! 드디어 끝났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플리님이 이렇게 얌전하게 돌아간 적은 처음입니다. 모두 구원자님께서 잘 설득해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플린님의 실험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매번 어떻게 말려야 할지. 보다시피 참 곤란한 정령입니다. 워낙 돌발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시다 보니 다른 정령분들과도 잘 못 어울리고 계시고 폭탄 실험을 막는 것도 워낙 골치가 아파서
저희 단장님도 항상 머리를 싸매고 계신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구원자님은 걱정 마십시오. 이력이 장난 아닌걸? 역시 업그레이드 하길 잘했어! 깜짝이야! 뭐야? 넌 누구야? 관심 있어서 온 거야? 보는 눈이 있구나. 오늘 갓 완성한 신작이거든. 응? 뭐야? 저기요. 폭탄에 관심 있냐니까. 아니면 함께 터뜨려줄까? 응? 네가 구원자라고? 맞네, 구원자! 설마 내가 정말 까먹은 줄 알았어? 장난친 거지! 속았어? 깜빡 속아 넘어간 거야? 그런데 구원자가 왜 여기서 나와? 네 끝내주는 기계 속에서 사는 거야? 나도 구경시켜주면 안 돼? 아니, 강력한 폭탄을 실험하다 보면 나도 폭발에 휘말리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 그러다가 정령석으로 돌아간 적도 많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요즘 기억이 자꾸 오락가락 하더라고. 뭐? 이게 다 궁극의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치? 덕분에 폭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곳곳에서 제가 직접 선별해왔으니 믿고 구경하세요. 아, 구원자님, 이 기계가 궁금하십니까? 공연이나 축제 때 사용하는 대형 폭죽기계입니다. 제가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별별 기계를 다 봤는데 이런 특이한 구조는 처음 봐서 냉큼 가져왔습니다. 꽤 오래된 기계라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만 고치기만 한다면 꽤 재밌는 녀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고쳐달라고? 곧 아케나인에서 열릴 송화제에 반드시 써야 한다고? 요즘 새로운 실험하느라 바쁘다고! 들어봐, 이번에 새로운 공식을 만들었는데 말이야, 조만간 더 화려한 폭탄이 만들어질 것 같아!
나만큼 기계를 잘 다루는 정령은 없긴 하지. 구원자, 보는 눈이 있구나. 이 천재 정령을 알아보다니 말이야. 그래도 폭죽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좋아! 일을 수락할게. 구원자가 그렇게 부탁한다면야 어쩔 수 없지. 대신 구원자가 내 임시 조수로 들어오는 조건이야. 송아지까지 시간이 얼마 없잖아. 그때까지 이 커다란 걸 수리하려면 일손이 더 필요하다고. 구원자가 시킨 거니까 구원자가 조수해. 어? 기계 수리가 끝날 때까지 위험한 폭탄은 금지라고? 왜? 그럼 그때까지 시시한 폭죽만 만지라는 거야? 그 정도 폭발로도 죽을 수 있다고? 인간의 몸이 그렇게 약하단 말이야? 알겠어. 모처럼 구한 조수를 못 부려 먹어도 손해니까 조심해 볼게. 그럼 잘 부탁해 구원자. 그런데 이 기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구원자! 아니 조수? 내일 내 연구실로 와. 최대한 빨리 와야 해. 알았지? 빨리. 응? 구원자 아니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왜 왔어? 응? 내가 일찍 오라고 그랬다고? 응? 진짜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뭐, 구원자 말이니까 맞겠지? 이쪽으로 들어와. 내 폭탄들이 가득하니까 조심하고. 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구원자, 이 폭죽 기계 말이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낯익은데 도저히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답답해! 너무 답답해서 어제는 도서관에도 갔었다니까! 메리 녀석이 대체 왜 왔냐고 바로 내쫓으려고 했지 뭐야? 너무하지 않아? 아무튼 온 도서관을 뒤져봤는데도 저런 폭죽 기계는 없었어. 대체 구원자는 이런 걸 어디서 구해온 거야? 이제 거기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지. 가자, 구원자.
놀랐어? 내 비밀 아지트로 들어가는 문이야. 원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야. 구원자는 내 조수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 여기 있는 물건을 하나라도 망가뜨리기만 해봐. 펑! 터뜨려버릴 거야. 좀 좁은데 괜찮지, 구원자? 자, 이렇게 내가 앉을 테니까 구원자는 이쪽에 앉아. 거기 종이 구기지 않게 조심하고. 여기는 내 연구기로 일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집한 설계도를 관리하는 곳이야. 어때? 저 천장까지 있다고? 굉장하지? 내 첫 번째 연구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놨어. 정령석으로 돌아갔다가 깨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기억을 찾으러 오는 곳이 여기야. 나의 또 다른 뇌라고 할 수 있지. 역시 여기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당연히 조심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폭주 기계 설계도를 찾아볼까? 내가 만들었는지 어쨌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여기 말고는 찾아볼 곳도 없으니까 말이야. 구원자는 이쪽부터 찾아봐. 그건 입안에서 폭발하는 감자칩이야. 누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 스릴 있지 않겠어? 그건 말이야, 옷 벗는 폭탄 기계야. 폭탄으로 다 날려버리면 쉽게 벗을 수 있잖아. 그건 초과 300개 달린 케이크야. 그중 하나만 진짜 폭탄 심지인데 걸리면 순간 펑! 원자는 뭘 그런 뻔한 걸 말해. 당연히 즐거운 거 아냐? 터지는 건 다 좋아. 펑! 펑! 터지는 걸 보고 있으면 말이야,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행복해져. 구원자도 그렇지 않아? 빨리 궁극의 폭탄을 완성하고 싶어. 그냥 폭탄도 이렇게 좋은데 궁극의 폭탄은 얼마나 좋을까? 응? 궁극의 폭탄이 어떤 거냐고? 그건 어디서나 터뜨릴 수 있고 멋지고 끝내주고 화려하고! 또... 사실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지만 언젠가 꼭 만들어낼 거라고! 구원자가? 나야!
조수는 언제나 환영이지. 지금까지 내 폭탄에 이렇게 관심 가져준 녀석이 없었는데. 뭐야, 누군가랑 같이 일하는 거 생각보다 재밌잖아. 구원자가 계속 내 조수해주면 좋겠다. 찾았다! 여기에 있었다니! 어쩐지 안 보이더라! 어디 보자. 이건 오로라 폭죽 기계. 이건 오로라 폭죽 기계. 계획이냐고? 놀 건데? 작업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끝내주게 놀 건데? 자, 그러니까 연구실은 오늘 폐쇄야. 구원자도 집으로 돌아가! 왜 안 돌아가는 거야? 또 할 말이라도 있어? 무슨 소리야? 놀 거면 혼자서 놀고 나 귀찮게 하지 마.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폭탄 던져버린다. 마음대로 해. 구경하세요. 오늘이 아니면 못 삽니다. 칼라르에서 공세해온 신상기계들 구경하세요. 대박. 저 기계에 사용된 파츠 분해해서 새 폭탄 부품으로 사용하면 딱인데. 그런데 이번 연구 자금이. 어쩌지? 어쩌지? 구원자? 갑자기 그 커피포트는 왜 사는 건데? 어? 필요해 보이니까 선물로 준다고? 누가 이런 거 필요로 했다고? 하지만 한 번 준 거는 다시 못 가져가는 거 알지? 후회하지 마라, 구원자. 이거 신기술 열선이 들어가서 무려 5초 만에 물을 끓일 수 있다고! 잠깐! 이거 뇌물이야? 이래도 폭죽은 수리 안 할 거거든? 뭐? 저쪽에서 팝콘을 튀기고 있다고?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구원자, 팝콘 터지는 거 구경하러 가자! 빨리!
뜰 때까지 구원자랑 놀아버렸잖아. 원래 시장이 이렇게 재밌는 곳이었나? 혹시 구원자가 있어서 그런가?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구원자랑 같이 있으면 항상 재밌었지. 진짜 계속 조수로 남아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면 폭죽을 만들어야 하고, 폭죽을 만들면 옛날처럼... 구원자, 내가 그 폭죽 기계를 왜 수리하기 싫은지 알고 싶어서 따라온 거지? 뭐, 구원자라면 눈치챘겠지만 그 폭죽 기계는 옛날에 내가 만든 기계야. 내가 살던 칼라르에선 오로라라는 특이한 현상이 관측돼. 혹시 구원자도 알아? 오로라. 아무튼 오로라는 열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태양의 핵폭발로 분리된 입자들이 태양풍을 통해서... 어? 표정이 왜 이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태양에서 폭발 쾅! 한 게 지구에 날아와서 대기에서 또 쾅! 한 게 오로라로 보인다는 거야. 오로라도 멋진 폭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지. 아무튼 그래서 어느 날 칼라르에서 맨날 보던 오로라를 봤는데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 끝내주는 폭발을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내 폭탄을 하늘에 쏘아올릴 수 있게 처음으로 폭죽 형태로 만들어봤는데! 뭐, 그런 멋진 폭발을 고작 폭죽으로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지. 내가 만들었던 폭죽은 굉장히 조잡하고 이상했어. 주변에서 비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폭죽보단 폭탄이 멋있잖아? 그래서 폭죽은 버리고 다시 폭탄으로 돌아왔지. 결론은 폭죽은 해봤자 별로라는 거야. 이제 알겠지, 구원자? 이제 폭죽은 다시 안 만들 거야. 구원자, 다음엔 뭐 하고 놀까? 어? 폭죽은 끝이라니까? 오호!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게! 왜 나는 겉모습을 흉내내려고만 했지? 보통 정령들이라면 그런 기계를 만드느니 마법으로 해결하겠지만... 이건 정말 인간다운 아이디어네! 구원자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런데 이런 본 적도 없는 기계라면 더더욱 송아제까진 무리인걸? 역시 이 의뢰는 그만하자, 구원자! 진심이야, 구원자? 하지만 이걸로 다시 구원자가 조수가 되면 계속 함께 지낼 수 있겠네? 또 같이 놀 수 있겠다! 알았어! 아직껏 해보지 뭐! 다시 한번 해보자고, 구원자! 궁극의 오로라 폭죽 만들기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이쪽에서 쏘아올린 이 순간적으로 열권과 비슷한 대기 환경을 그래서 질소와 산소의 질량을 그래서 들뜬 원자가 에너지 양이 이렇게 오로라가 생성되는 거야. 이번엔 이해했지? 진짜지?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됐어. 조수는 보조만 잘하면 됐지. 그럼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볼까? 구원자, 이거 하는 동안 몽키 스패너 좀 들고 있어줘. 구원자, 선풍기가 고장났나 봐. 더워 죽겠어. 구원자, 내가 파인애플 피자 싫어라고 했지. 언제 피자 시켜라고 했어? 이제는 무조건 고기! 고기 피자로 바꿔와! 이런 피자는 피자 폭탄으로 만들어버려야지! 원자, 왜 날 그렇게 쳐다봐? 오늘따라 얌전한 이유가 궁금해? 알려줄까? 짠짠 짜자잔! 이거 봐, 드디어 산소 분출 장치가 완성됐거든! 아름답지, 귀엽지, 사랑스럽지! 드디어 무언가 터뜨려보는 날이 온 거야!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막지마 구원자. 그럼 연결해 볼까? 진정? 싫어! 다 없애버리자, 구원자! 다 터뜨리고 싶어!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단 이걸 터뜨리는 게 더 재밌을 거야!